지금 시각 6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. 태풍이 올라옴에 따라 잼버리 참가자 전원은 오늘 오전 버스를 타고 수도권으로 이동합니다. 오늘이 지나면 새만금 야영지는 텅 비게 됩니다. 야영지엔 태풍에 대비한 구호소가 300개 넘게 마련돼 있었는데 결국 한 곳도 쓰지 못하게 되면서 예산 낭비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. 신용식 기자입니다. SBS가 확보한 잼버리 조직위원회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입니다. 잼버리 시작 두 달 전인 지난 6월 최종 작성된 것으로 태풍 대비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기상특보에 따라 태풍이 심각 단계로 판단되면 야영장을 떠나 근처 실내 구호소 342곳으로 대피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. 그런데도 수도권으로 대피 결정이 내려진 건 이 비상계획이 사실상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. 잼버리 야영장 인근 부안 지역의 구호소 명단을 확인해보니 대부분 초중학교의 강당이나 다목적 시설입니다. 잠자리나 급식, 화장실 등을 미리 대비한 게 아니라 2.6제곱미터당 한 명씩 수용 인원을 단순 계산한 게 전부입니다. 아니 밥이나 그런 것도 제공이 되나요? 따로 다른 게 없어가지고요. 학사 일정이 겹치는 학교도 있습니다. 개학식 날 이제 태풍 때문에 대피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. 맞아요,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. 조직위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. 자원 봉사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화장실도 부족하고 샤워장도 있어야 같습니다. 그런 부분이 전 준비가 안 된 상태가. 계획은 세웠지만 실제 준비는 없었던 상황. 결국 비상계획은 작동할 수 없게 되면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수도권 이동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. 잼버리 참가자들은 오늘 아침이면 사실상 잼버리를 마치고 뿔뿔이 흩어질 예정입니다. SBS 신용식입니다.